제 5강은요, 5강은 이 요한 계시록의 다양한 해석 방법들이, 요한 계시록의 다양한 해석 방법들이 제가 한 다섯 가지 정도로 이렇게 제가 한 분류를 해봤는데요. 첫째는요, 과거주의자적 해석이에요. 영어로는 preterist라고 그러는데 그건 뭐 알 필요 없고요. 과거주의자적 해석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스토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22장의 스토리는 이미 1세기 말, 다시 말해 요한이 95년에 기록했기 때문에 1세기 말에 이미 실현되었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는 과거 1세기 때의 이야기다. 그러니까 요한이 썼을 때는 이미 그 스토리가 실현되어 버렸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다 라는 그러한 그 개념을 가진 사람들이 과거엔 좀 있었지만 이 개념을 가진 사람은 오늘날에는 없어요. 네. 그렇지만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었다라는 것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모든 걸 다 이렇게요. 그래야 나중에 이런 사람이 이런 말할 때 아, 저 사람은 이렇구나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해석하는 사람들은 역사주의자적 해석이에요. 역사주의자적 해석이에요. 이분들은 어떻게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보느냐면요, 이제 초대 시대에, 그러니까 교부 시대라고 그러죠. 이제 열두 제자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단순 교회사의 개관을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사를 단순하게 이런 식으로 기록했다라고 보는, 그냥 역사적, 단순 역사적 개념으로 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 왔는데 이것도 오늘날에는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자, 이제 세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이상주의자 해석, idealist, 이상주의자 해석 또는 symbolist, 상징주의자로 이들이 보는 해석이, 이런 식으로 보는 해석이, 이분들은 크게 어떻게 보냐면 이 책에는 선과 악이 있는데, 선이 있고 악이 있는데 이 세상에도 이 교회사 안에 이 선과 악의 싸움을 묘사한 거다. 교회사 안에서. 그런데 이것을 상징적으로, 은유적으로 묘사했다. 이제 이 그룹이 이제 누구냐면요, 무천년주의자들이고 후천년주의자들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침부터 지금까지 이 후천년, 무천년, 또 세대주의 뭐 이런 거 다 이야기했잖아요. 이거를 알지 못하면은 내가 요한 계시록을 설명을 할 때 여러분들이 소화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 기초 공부를 먼저 한 거예요. 도움이 되죠? 네. 그 여러분들이 이걸 누구에게 나눌 때도 기초부터 먼저 잘 설명해 주고 그리고서 나누시는 게 좋아요. 네 번째 해석하는 사람들을 미래주의자, future,
미래주의자적 해석이에요. 미래주의자적 해석. 이 해석은 뭐냐면 이제 종말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예수님 재림 전에 일어날, 또 예수님 재림 직후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한 예언서다, 예언서라고 보는 견해. 이 견해가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이나 또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자들이 보는 견해. 그 요 분들은 이제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도 필요할 때 해석을 하고, 문자적으로 또는 상징적으로 또는 은유적으로도 해석을 해요, 필요에 따라서. 그런데 그 이상주의자들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꺼려해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이건 제가 만든 말인데요. 우리가 음식도 퓨전 음식이라고 했죠. 그런 말 들었어요? 그 퓨전이란 말은 융합이란 줄이에요. 그죠? 융합주의자적 해석이에요. 제가 이제 이쪽을 저는 좀 선호하는데요. 이제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이쪽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데요. 이제 이 이상주의와 미래주의를 잘 융합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이, 어떤 때는 역사주의자적 해석도 참고로 하고, 그래서 역사주의, 이상주의, 미래주의를 잘 융합해서. 그런데 이건 비빔밥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도 시스테매틱, 조직적으로 잘 융합해가지고 이렇게 몇 가지가 있어요? 다섯 가지의 요한계시록의 그 해석 방법들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강의예요. 제 6강을 보세요. 제 6강. 6강은 이 요한계시록의 제 6강은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자의 해석이, 좀 제목이 좀 길지만, 그러니까 전천년주의자들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첫 번째는 문자적, 상징적, 은유적 해석을 해요. 문자적, 상징적, 은유적 해석을 시도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중심적, 이스라엘 중심적 해석을 해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조그만 1번이에요. 뭐냐면 1장에서부터 3장, 그 다음에 19장에서부터 22장만 이방인에 관한 내용이다 라고 이제 보고, 거기에 작은 넘버 2번이요, 4장에서부터 18장은, 두 번째는 4장에서부터 18장은 이스라엘에 관한 내용이다 라고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와 많은 시각의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요, 이분들이 또 가지고 있는 특징이 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해석하는 해석 방법이 좀 특이해요. 아시아의 일곱 교회. 거기 이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이거든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가 이제 아시아의 일곱 교회 이름이 나오는데 그것을 이분들은 이렇게 해석해요.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주후 30년 예수님 승천하신 것부터 그저 100년 그 사이에 있었던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다라고 보는, 그 사이에 주후 30년에서 한 100년까지의 초창기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 서문화 교회는 100년에서 313년까지, 313년은 우리 아까 보다시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카타콤 교회 시대예요. 그 카타콤 교회를 서머나 교회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가 그 당시에 핍박을 많이 받았거든요. 또 이렇게 보면 맞아요. 또 세 번째로 버가모 교회는 이제 313년부터 이제 590년이 이제 그레고리 1세가 첫 교황이 된 해가 590년이, 그 313년에서부터 590년을 버가모 교회로 보고 있고요. 네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는 590년에서 1054년, 우리 알지요? 동서교회가 갈라진 게 1054년이에요. 로마 가톨릭과 그리스 정교회가 서로 분리된 것이, 갈라진 것이, 대화가 단절이 된 때, 그때가 1054년.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사대교회. 이제 사대교회는 1054년에서 종교개혁이 있었던 1517년까지 이때를 사대교회로 보고요. 아주 부패된 교회의 하나의 상징이에요. 로마 가톨릭의 그 부패상 사대교회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제 1517년에서 종교개혁에서부터 1900년까지 소위 선교운동도 일어나고 많은 새로운 리바이벌이 생겨났던 때로 필라델피아 교회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로 이제 라오디 교회죠. 라오디 교회는 1900년부터 현재까지 소위 진보, 자유, 다원주의 신학이 팽배했던, 거기 시작됐던 그런 걸로 해서 사대교회로 보고 있는, 아니 사대교회니까 뭐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로 보고 있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를 라오디게아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아 이분은 어느 그룹이구나 금방 알 수 있죠. 이 시대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예컨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뱉어버린다고 그랬어요. 이러면 아하 이분은 어느 그룹이구나 금방 이렇게 알고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 하고 절대로 싸움하시면 안 돼요. 네. 제가 싸움하지 말으라고 지금 이거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 세대주의가 가지고 있는 특색 중에 하나가 네 번째로 구원론에 세대주의적 해석이 있어요. 구원론의 해석이.
이분들은 그 아담 타락부터 이 재림까지 천년 왕국 마지막까지를 일곱 세대로 나누어요. 일곱 세대로. 그래서 세대주의라 그러는 거예요. 일곱 세대로. 아까 교회도 일곱 개로 나누듯이 특히 이 구원론 쪽에서의 일곱 세대를 나눠요. 우리 예전에 다 공부했어요. 우리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이거 다 외우고 있어요. 그렇지만 또 적으세요. 안다고 해서 괜히 그러지 마시고. 예. 왜냐하면 이거 바탕으로 해서 또 설명할 게 많아요. 예. 첫 번째, 아담 타락에서부터 노아까지를 양심 세대라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양심에 의해서 구원의 가부가 결정됐다라고 보는 세대. 그렇게들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노아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세대예요. 어떤 분들은 이거 조금씩 다 다르지만 자유의지에 의해서 이런 말도 쓰지만 제가 가만히 봐도 자유의지보다는 그 노아와의 계약이 있어요. 예수님이 노아한테 뭐라 뭐라 하신 말씀, 그러니까 노아와의 계약에 의거하여 구원이 결정되지 않았나, 이렇게 그냥 막연히 한번 보면 되겠어요. 똑같이 세 번째로 아브라함에서 모세까지. 이건 아브라함과의 계약과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럼 이제 아브라함의 계약을 듣지 못한 수없는 세계 민족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심각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그냥 알고만 우선 계세요. 자꾸 따지지 마세요. 따지려면 끝이 없어요. 네 번째, 모세. 모세에서 다윗까지를, 모세 율법, 모세가 율법 받았잖아요. 그 율법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된다. 율법에 따라 살았나 안 살았나, 이렇게들 이분들의 구원론의 그 하나의 중심되는 사상들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다윗에서 예수님은 그 다윗과의 계약, 그 데이비릭 커버넌트라 그래요. 그 다윗과의 계약에서 가르치는 거기에 기준을 둔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예수님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예수님의 초림에서 예수님 재림까지 이 시대는 뭐로 구원이 받아요? 이거 이제 은혜 시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 시대.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서부터 천년왕국. 이분들은 문자적인 천년왕국 믿어야 안 믿어요? 믿죠? Yes, no. Yes.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부터 천년왕국 때는 무엇으로서 구원이 정해지느냐? 그러면 산상수훈을 이야기를 해요. 산상수훈대로 살았나 안 살았나? 이분들의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세대주의 학자들의 그분들의 문헌을 제가 쭉 이렇게 리서치해 보면은 조금씩 달라요.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이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일반적으로 세대주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어렵지 않죠? 칠판에 좀 더 적을 수 있어요? 예, 이쪽에. 몇 강이죠? 제 7강이. 한강, 한강 되게 빨리 가죠? 이러다 보면 100강까지 갈 것 같아. 7강 갑시다. 7강은 뭐냐면요, 요한계시록의 무천년주의자와 후천년주의자의 해석이, 요한계시록을 이 무천년주의자와 후천년주의자들의 해석하는 해석이에요. 됐어요?
자, 그러면 단계별로 해요. 여섯 단계가 있는데 첫 단계는 이제 서론적인 측면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부터 20절이 서론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아시아의 일곱 교회예요. 이제 2장 1절에서부터 3장 22절, 2장과 3장 전체 아시아 일곱 교회. 이분들은 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땅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는 교회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러면서 어느 세대나 어느 나라에나 이 일곱 가지의 교회가 존재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어느 나라나 어느 시대나 이 일곱 가지의 교회가 존재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황 목사님도 이 사상에 동의하죠? 예, 맞아요. 저도 이 사상에 동의를 하는데 그러면서도 저는 또 세대주의의 그 분류 방법 있죠? 아까 봤죠? 그것도 저는 참고를 해요. 저는 융합주의자더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다 참고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공부하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계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세 번째 단계는 이 보좌에 계신 성부와 성자의 장면이 보좌에 계신 거기에 24명의 장로들과 천사들이 그 예수님께 이 경배드리는 장면이 계시록 4장과 5장이 두 장이 자 거기 이제 셋째 단계로 하고 넷째 단계로는 이제 계시록 6장에서 16장까지 이것을 어떻게 이분들은 보냐면 우리 기독교인들과 크리스천들과 교회의 삶의 모습으로 해석을 해요. 여기에 이제 선이 있고 악이 있어서 서로 대결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에서 선과 악의 대결의 모습이 거기에 묘사되어 있다. 거기에 또 우리 크리스천들이 삶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모습 그리고는 나중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삶에서 승리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관한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크리스천들의 삶과 교회의 그 교회 안에서의 크리스천들이 살고 있는 교회의 모습들 이 안에서 살고 있는데 이 안에 악한 영과 선한 영이 같이 존재하면서 서로 격돌을 하는데 크리스천들이 이를 통해서 괴로움을 느끼고 나중에 궁극적으로 승리한다라는 해석을 몇 장에서 몇 장에 6장에서부터 16장에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은 6장은부터 우리가 보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오케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는 건 또 우리대로 또 공부할 테니까요. 다섯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이제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20장 15절에 다시 말하면 17장 18장 20장에 전체 이것은 뭐냐면 심판을
궁극적으로 받게 되고 악이 불못으로 던져지는 멸망하는 스토리가 있다. 그걸 17장부터 생각해. 예. 다시 17장 거기는 큰 성 바벨론이 망하는 이야기부터 쭉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보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으로 여섯째 단계는 21장과 22장에 신천 신지 새 하늘과 새 땅.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무천년주의자들은 이게 쭉 보면서 나중에 신천 신지 해 가지고는 무천년주의자들은 새롭게 우린 저 세계로 올라가는 걸로 우리도 알고 있지만 무천년주의자들도 저 세계 신천 신지라는 거는 저쪽 윗세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들 알고서 있는데 문제는 후천년주의자들은 똑같은 지금 단계 똑같은 단계로 보지만 후천년주의자들은 신천 신지를 어떻게 해석해요? 이 세상이 천국화된 인간의 노력으로 이 세상이 천국화된 그 세상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우리 책임이다. 라고 보는 지금 이렇게 보는 기독교인들의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된다고요? 7, 80%나 그래요. 종교 다원주의자들 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혼돈스러운 게요. 로마 가톨릭이나 전교회나 또 뭐 지금 WCC에 관계되는 모든 이런 분들이 다원주의를 이야기하면서도 자기네 교회 교인이 죽었을 때 장례식 할 때 뭐라고 하겠어요? 장례식 할 때 똑같이 낙원에 갔습니다. 뭐 이러지만 그 개념적으로 낙원에 갔다는 것은 어떻게 돼요? 후천년주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낙원은 어떻게 돼요? 실은 저쪽 동네인데 우리는 저쪽 동네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 세계에서 땅에 그냥 조용히 그냥 묻혀 있더라고까지도 보는 거예요. 그 저쪽 세계에 대한 개념이 분명치가 아니에요. 저쪽 세계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분명치 않고 그냥 땅에 머물러 있다가 나중에 이제 천년 왕국이 천년 왕국이 그분들이 말하는 천년 왕국이 끝나면은 이제 부활해서 기독교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들은 그대로 다 써요. 부활해서 이 세상에서 살고 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적그리스도 이야기를 할 때 이제 보겠지만 그 일루미나티니 또는 프리메이슨이니 또는 예수회라고 그러죠. 이런 그 큰 이 세력들이 다 이제 이쪽에 후천년주의와 연계된 분들인데 이분들은 어떤 생각을 해요? 이 세상을 천국화하되 이 자기네가 순수한 족속들을 우수 인종들만 모아서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이 비우수 족속들은 다 제거시켜서 이 세상의 인구도 확 줄이고 그리고는 자기네가 이 세상의 주인처럼 살기를 원하는 그게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 가지고 있는 사상들이에요. 세계를 이렇게 해서 지배해버리자 우리가. 근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때가 되면 이제 하게 될 거예요. 이런 우리가 적그리스도 이야기들, 뭐 일루미나티 이야기들, 뭐 이런 666 이야기들 이런 것들은 다요. 이 종말론 이 네 사상에 대한 이 기본 이 원리들을 아셔야지만 대화가 되는 거예요. 이거 모르고 이야기하면 대화가 안 돼. 됐어요? 예. 네. 우선요 여기서 제가 스탑하고요 테이블에서 좀 나누세요.